독성이 강한 미생물이 혈액을 순환하면서, 혈액이라는 이제 우리가 혈관대를 말하는 거죠. 거기뿐만 아닙니다. 또는 혈관 외 조직 사이에 또 있을 수도 있고,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용어를 써서 말씀드리면 전신 감염, 일으키는 심각한 상태. 이 폐혈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수용체 작용하는 것을 언제 막느냐. 그러기 전에 이 물질 자체를 중화시키자는 거죠.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아주 이론적으로는 최고의 이제 후보 물질이 될 수 있어요. 그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연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것이 아닌가.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갑니다.